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아직도 세대 중 절반이 연탄을 사용하는 이 마을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신 건지? 아, 저희 모임이 있어가지고 프로들 10명이서 이제 좋아하는 모임이 만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으로 이제 조금 연말에 아니 연초죠 연초에 이제 좀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고 연탄 공사하러 왔습니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연탄 배달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선수들. 준비됐나? 가자. 우비의 마스크, 장갑까지 완전 무장. 선수들은 씩씩한 발걸음으로 연탄 배달을 위해 출발했는데요. 본격적인 배달에 들어가기 전 온몸에 연탄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겠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오늘 배송 이날 배달해야 하는 연탄은 총 1,000장.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하니 얼른 시작해보자고요. 되게 무거우시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가볍네요.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연탄을 받지 못한 세대가 없도록 골목 깊숙한 곳부터 차근차근 연탄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40. 1960년대에 청계천이랑 남대문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그런 마을이고요. 지금 천여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연탄을 사용하시는 450여 가구가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 어르신들 가구에 오늘 연탄 배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쪽에선 던지고, 이쪽에선 팠고, 깨지지 않도록 다음 사람의 천달. 선수들은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연탄을 날랐는데요. 그러나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권성열 선수,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꿈 안 나라. 카메라 찍고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 있었구나. 카메라 있었네. 어깨는 좀 심했다. 아우, 그래. 좀 말을 잃어가는 선수들 많이 힘드시죠? 두 분 약간 돗닦는 모드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 힘드니까 서로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뒤에 유선님 완전 멍해가지고 계시다. 아까는 장난이었어요. 지금이 진짜. 아침부터 시작한 연탄 배달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가라. 아니 앞으로 가라고. 지금은 힙하람 나와서 이놈. 네. 힘들고 손까지 차오르지만 따뜻하게 겨울을 날 어르신들을 위해 차곡차곡 연탄을 샀습니다. 아까 전이랑 표정이 완전 틀리신데. 드디어 마지막 집 연탄 배달이 끝나고 우리 선수들이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배달을 마친 후에는 길거리에 연탄재가 날리지 않도록 청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 연탄재가 잔뜩 묻은 선수들의 손과 얼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시죠?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고 또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더 저희 모임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더 돈독해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겨울에 비 시즌 때 따뜻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지금 날씨는 비록 춥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연탄 봉사를 또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따뜻함을 느낀다면 저희의 마음의 온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 매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직 아까도 뭐 말씀 들었는데 천 가구 중에 뭐 450여 가구 가까이가 아직은 연탄을 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나머지 450 가구가 다 이제 연탄을 쓰지 않으실 때까지는 그냥 이곳을 계속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PJ 소속 10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따뜻한 사랑 나눔의 현장. 당신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따뜻한 나눔이 계속되길 바랄게요.